Hi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형용사 마스터 사물 시간 마지막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사물 시간 마지막 사운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운드 형용사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쉽게 같이 보게 할게요. Loud예요, loud. Loud가 큰 소리죠, 큰 소리. 그리고 시끄러운 건 noisy, noisy. 자, 큰 건 뭐라고? Loud. 그 다음에 시끄러운 건 noisy, noisy, noisy. 평온한 건 뭐예요? 평온한 건. 아유, 모두가 그렇게 감이죠? 감. 감. 아우, 감, 감에, 감에. 시끄러워서 없어. 아주 조용해. 조용한 거, 이것도 있어요. 평온한 거. Placid도 평온한 뜻입니다. Calm, placid. 다 똑같이. 평온한. Loud, noisy. 아주 평온한 건 calm, placid. So, she makes a loud noise. 그래서 어떤 거야? 굉장히 시끄러운, 큰 소리를 낸다? Loud noise. 그래서 아주 시끄러운 거는 noisy가 되겠습니다. Loud, noisy. deafening 이에요. 귀먹게 큰 거예요. 되게 귀먹게 큰 거. 아우, loud, noisy. 어떻게 가요? loud, 그 다음 뭐야? noisy, 그 다음에 deafening 이에요. deafening. 귀먹는 거. 대포 쓰니까 귀먹지. deafening. 귀먹게 하는. deafening. deafening 이러면 돼. 귀먹게 하는 거. 대포. 대포니? 너 대포니? 귀먹게 하니? deafening. 이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faint 이에요. faint는 아주, 아니, 조약하게 말하는 소리. 희미하게 말하는 소리여서. 아주 약한 소리를 faint라고 그래. faint. 사람이, 예, 사람이 페인트 했다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페인트 했다 그러면 정신이 희미한이 되는 거고요. 사람한테 쓰면은 소리나 쓰면 빛에 쓰면 약한 빛, 그죠? 그다음에 목소리에 쓰면 약한 소리, 그러니까 힘이 없어 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페인트, 페인트죠? 히싱, 히싱, 히싱 하죠. 그래서 히싱이라고 그래요. 히싱. 그렇게 뱀 소리 내는 걸 뭐라고 한다고? 히싱, 히싱. 슉슉 소리가 어때? 한국말은 뭐죠? 슉슉이죠. 우리는 슉슉이라고 그러는데 뱀을 뭐라고 그래? 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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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라고 그래, 히스, 히스, 히싱, 히싱. 허가 아니라, 그녀가 아니라 뭐야? 그이라고 한다고, 히스, 뱀은 그다, 남자라고 하는 것처럼 해. 그래서 히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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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싱이야, 히싱. 뱀 소리를 히싱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양이 보면, 고양이가 그렁그렁 하고 있죠. 그런 좋으면, 아이고, 그렁그렁 하죠. 그거를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purring으로 들어봐, pu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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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ring. 우리는 그렁그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렁그렁이 더 가깝잖아. 이거를 그 사람들은 purring 그래, purring. 그래서 뱀 소리는 hissing, 고양이 소리는 purring입니다. purring. 뱀 소리는 hissing, 고양이 소리는 purring. 뱀은 어떻게 한다고? hissing. 고양이는 뱀은 hissing. 고양이는 purring 갑니다. 그다음에 랩시야, 랩시. 랩시는 이렇게 삐걱거리는 소리 있죠. 문 열 때 나는 소리. 랩시라, 랩시. 랩시, 랩. 문 열 때 누가 래퍼가 들어오나 봐. 랩시. 삐걱. 삐걱. 래퍼. 헤이요. 삐걱. I am a 삐걱. 삐걱. 래퍼. I'm a 삐걱. 삐걱. 랩시. 랩시. 삐걱삐걱입니다. 삐걱삐걱. 문을 삐걱삐걱 내는 소리는 랩시. 랩시 사운드. 그죠? 랩시 도어. 그래서 이 집은 이 문은 야, 삐걱 소리가 나. 랩시 도어. 랩시 도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크래칭은 이렇게 긁는 소리죠. 스크래칭. 익 이런 소리 있죠. 칠판 긁는 소리 뭐라고 그러? 스크래칭. 얘들은 그거를 우리는 끼익이라고 하는데 걔들은 스크래치라고 해. 스크래치. 원래 이게 안 좋은 소리죠? 어디서 나온 거야? 스크림. 스크림 뭐지? 비명 지르다. 아, 이 비명 지르다에서 스크리가 비명이에요, 비명. 그래서 스크리칭 이렇게 갑니다. 스크리칭. 그래서 스크림에서 나온 단어, 스크리칭이 나와요, 스크리칭. 그래서 랩시, 스크리칭. 누가 들어왔다고 삐걱거리고? 누가? 래퍼, 랩시 들어왔고, 스크리칭 되겠습니다. 네, 던더링이야, 던더링. 던더링 소리가 어떻게? 막 번개치면서 그러니까 큰 거 울리는 소리를 thundering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 뭐야? 우리는 어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거를 roar라고 그래요. 뭐라고? roar 이렇게 하죠. 지금 뭐라고 말해? 난 무조건 너야. 난 무조건 너야라고 으르렁거리다. 으르렁거리다가 뭐라? roar입니다. 자, 뱀은 어떻게? hissing 거리고. 고양이는 뭐야? purring 거리고 사자는 뭐라고? roar 그리고 이건 뭐야? 저기 번개는 thundering을 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볼게요. hissing 있고요. hissing은 무슨 소리? 뱀 소리. 뱀은 어떻게 한다고? hissing. 고양이는 뭐야? purring. 자, 랩시야. 랩시는 누가 들어왔어? 래퍼가 들어오면서 삐걱거리는 소리죠. 랩시였고요. 스크리칭은 스크림에 나온 소리죠. 그래서 뭐야? 킥! 끼익거리는 소리였습니다. thundering 뭐야? 울리는, 장황하게 울리는 소리 thundering이었고요. roar, 난 무조건 roar야. 노라가는 누구? roaring은
어흥이었습니다. 사자 소리는 어흥이었죠. 그 다음에 deafening은 귀멀게 하는 소리였고, noise는 시끄러운 거, loud는 좀 큰 소리, faint는 약한 거였습니다. 약한 소리. faint는 약한 소리고, 약한 소리, 큰 소리, 그죠? 약한 소리, 큰 소리, 시끄러운 소리, 귀멀게 하는 소리. 자, 그리고 누가 내는 소리? 사자가 내는 소리는 roaring, 뱀이 내는 소리는 hissing, 고양이가 내는 소리는 purring, 칠판에 긋는 건 screeching, thundering이었죠. thundering은 번개 치면서 쾅, 우르릉 쾅쾅은 thundering, 그 다음에 삐걱거리는 건 rapsy, 완전히 기분 나쁘게 나는 소리는 screeching, 사자가 내는 소리는 roaring, 뱀이 나는 소리는 hissing, 고양이가 내는 소리는 purring, 아주 큰 소리는 deafening, 시끄러운 소리는 noisy, 큰 소리는 loud, 희미하게 나는 소리는 faint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자, 사자가 내는 소리는 뭐야? roar, 그래서 roaring이었고요. 뱀이 내는 소리는 hissing이었고요. 고양이가 내는 소리는 끄렁끄렁했죠. 그런 소리는 purring. 자, 문을 삐걱거리고 나면서 누가 들어왔지? Rapsy. 칠판을 찌그러뜨니 뭐야? 스크림이죠. Screeching 였고요. 천둥번개처럼 우르릉 쾅쾅은 Thundering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귀멍는 소리는 Deaf 쏘는 소리, Deafening 이었죠.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는 Noisy 였고, 큰 소리는 Loud 였습니다. 그 다음에 약하게 희미한 소리는 Faint 까지 해서 저희가 사물편까지, 형용사를 완전히 마스터했습니다. 아, 그냥 한 번은 안 외워주시니까요. 한번 듣고 외우고, 한번 듣고 외우고, 여러 번 반복하면 그림 보고 외우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만 있어도 외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1배속으로, 두 번째는 1.5배속으로, 세 번째는 2배속으로 들으시면서 쭉까지 다 외워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어떻게 한다? 명사나 형용사에다가 영작을 해가면서 이 단어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